아니 주루루님, 네? 아니 저희 튜터 동기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요. 코레트님 지금 공격력 몇이에요? 저 37.4. 오, 레트님 대신 엄청 했네. 코레트님 어떻게 그렇게 높아요? 주루님 일단은 그거 다 벗어봐요. 네? 일단 오늘 이사를 갈 준비를 조금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일단 좀 구워. 여기 가져가도 너 차는 거 맞지? 막 안 차가지고 선생님이 나 신고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3시에 무역선 가서 중형 건차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지? 건차가 이거 집 짓는 거 딱 넓은 넓게 하는 거 맞지? 아 지금 무역선 열렸다고? 다이아를 좀 팔고. 이 무역선 지금 못 가면 또 아다리 안 맞으면은 밤 12시까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실화야? 어? 다이아 고점. 아 씨발 에메랄드 안 갖고 왔는데. 아, 나 에메랄드 왜 안 갖고 왔지? 건차는 어디서 사는 거야? 마을 여관? 니끼니마이. 뭐 이상하게 우와. 생겼어. 아 머리 왜 이래. 안녕하세요. 저 머리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햄버거. 아니 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겼단 뜻인가? 아니 끼끼님 근데 오랜만에 보는데 목소리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아 저 지금 밤새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꼬레트님 저 이거 옷 지금 처음으로 뽑아보거든요?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해봐봐 가자. 꼬레트님 코기름 슉. 오케이 제발. 뭐야? 머리 치상대 뽑기 상대 제일 높은 거 떴어요. 어 진짜?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까봐 까봐 까봐. 잠깐 까먹게요 까먹게요. 뭐야 뭐야 한번 더 코기름. 아 뭐 나왔는데? 껴봐 껴봐 껴봐. 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입는 거지? 이거 아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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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이 아, 여기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입고 와볼게요. 근데 근데 솔직히 모든 햄버거보단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똑같은데? 어? 왜 햄버거지? 아니 적용을 누르고 와야지 뭐해. 아니씨 이걸로 잘못 또 나와버렸어. 잠시만. 아 진짜 뭐해 왜 그거를 제대로 못 껴. 아, 잠깐 옷 편함에서 안 받았대요. 잠시만요. 아 진짜. 아니 끼끼님 더 멍청해진 것 같아 사람이. 아야이. 아 진짜 이게 등급이 제일 높은 모자인가요? 왜? 아니 그 등급이 제일 높은 거 중에 이거 약간 잡로얄인가 봐요. 아니 잡도 아니라 이거 너무 너무 별론데? 진짜 맘에 듬?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뭐랄까 이게 왜 4등급인지 모르겠어요. 끼끼님 그 네 사과멍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시장템 남는 게 많아. 나도 이, 걔한테 받은 거야 이거. 우파루파. 아 사라는 뜻인가요? 달라 그럼 그냥 줘. 나중에 딱 만나면 시장템 남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럼 그냥 줌. 애가 호구야 걔. 달라 먹어 그냥 가가지고. 이,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입니다. 코레트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차라리 햄버거 끼고 와. 이거 너무 너무 별론데? 끼끼님 마음에 들면은 그거 껴도 되긴 하는데 나는 좀. 아 오늘은 이거 신상이니까 이거 한번 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봬요. 네. 빠빠이. 레트님, 레트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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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주루루님. 네? 아니 저희 튜터 동기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요. 코레트님 지금 공격력 몇이에요? 저 37.4. 오 레트님 대신 엄청 했네. 명훈님 몇이야? 저 35. 아 다들 코레트님 어떻게 그렇게 높아요? 이거 다 했어요? 주루님 일단은 그거 다 벗어봐요. 네? 아니 끼고 있는 그다 아니 끼고 아 레트님 쓰레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 끼고 이렇게 벗은 다음에 만주 하나 들고 가서 도감을 좀 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누구 특별히 누구 진짜 착하신 분 몇 분 있거든요. 어부 도감은 깡신님이라고. 농부는 어디 가면 되냐면은 울프님 가시면 되고. 요리 쪽은 하셨어요 요리? 아니요 요리도 거의 안 돼 있어요. 요리가 중요한데 요리가 라로시님이라고 착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기본 요리 좀만 챙겨달라 그러면 그냥 배 터트려주는 그냥. 이거 레트님한테 듣고 와서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야죠.
맞아. 어 여기 집 되게 예쁘네요. 어 잠깐 주은 약간 뭔가 좀 많아. 아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혹시 그 요리사시면 남는 요리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러지. 요리사시면이 아니라 그런 노린 거 같잖아. 어? 나로시님은 어떤 거 올리세요? 하면 이제 저 요리램 몇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빌드업 들어가야죠. 처음부터 요리사고 찝으면은 알고 온 거 같잖아 뭔가. 디테일이고. 그죠. 네, 레트님 방금 바꿔 왔어요? 뭐요? 그 시간차를 둬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후추님 내가 어디더라? 좀 끄트머리 해야 되나? 땅을 한 칸 올린 다음에 할까? 물 위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리고 물 위에 하면 안 좋은 점이 겹겹이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저건 농사용 가옥이지. 그러네. 건차가 생각해보면 자동으로 생기네.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서 오늘 전투 레벨도 좀 올리고. 씨발 이걸 레벨을 못 올리네 지금. 집 짓다 보면 또 쌤쌤님 자리 잡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오케이 나 집 사면 주소 알려줄게. 언제 왔냐? 마왕이 마이 멍청하게 생겼냐? 나 멍청하게 생겼냐고? 응, 그죠, 마왕님. 마왕님 그렇게 생각 안 해. 조금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저 위는 이거 이거 머리 모자 쓴 거는 좀 멍청하게 생겼어. 우파루파 모자. 쳐져서 멍청해 보이잖아. 내 친구가 준 거야 우파루파. 아, 누가 줬다고? 내 친구 사과멍이 줬어. 아, 과멍 언니가 줬구나. 이럴 거야. 어, 나도 좀 달라고 해. 야, 사과멍 치면 뭐 이거저거 잘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도 한번 데리러 가야겠다 찾으면. 그럼 레트야 넌 뭐 줄 거 없냐? 레트야 그럼 첫 번째 마을로 와봐봐. 마왕님 저 가볼게요. 마왕님! 어? 나 이미 떠나버렸는데? 마왕님 다시 왔어. 텐트버린 가버렸는데? 사람이 말을 인사할 때는 그까지 듣는 매너를 키우자고요. 아, 아니 이게 눌러놓으면 저기 취소가 안 되잖아. 5초 띄워놓고 뒤돌아봤는데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 하고 날아가 버렸어.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한번 사냥 같이 해요 시간 네. 되면은. 네 바이바이. 어디? 난 여기 이쪽 횃불 깔린 저기야 랜턴. 오 또 석영이야? 이번에는 그때 못 지은 집 내가 짓는다. 랜턴 석영에 미쳤나요? 혹시? 어 근데 뷰 좋다 레트님. 그치 이거 앞에 돌 좀 깎을 거야. 그래서 이게 건차를 박아도 그냥 페널티 없이 회수가 되거든. 아 페널티 없어? 어 박았다 회수 한번 해봐봐. 받고 회수. 어 그러면 이제 끝.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씨발 템템아 근데 뒤질래? 이거 해보래 왜? 에이씨 잠깐만. 이왕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 살아야 되나? 아니 기다려 야 이거 철거해야겠다. 기다려봐봐. 아씨 아 템템님. 아니 네가 해보래 왜? 아 아무튼 알았어. 아씨 너 안 가냐? 너 내가 다 될 때쯤은 또 막을라 그러지. 아이 뭔 소리야 진짜. 아 다 이거 이거 다음에 이제. 아 저 도라이 저거. 수박 놈이 쌤. 뭐 옆에 누구야 이거? 누구 집이야? It's me. 우와. 이거 안 치워? 뭘 안 치워 내 집이야. 야 네가 먼저 나보고 나가라. 나 여기에 증축할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빨리 증축하든가. 아 나 디코 마이크로 레트한테 말 걸고 있어. 뭐야 이춘영 갑자기 말없이 때리길래 이 새끼 드디어 돌았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 레트야 하고 있었어. 아니 말없이 그냥 아니, 때리고 있길래. 어. 아니 레트야 봐봐 여기 증축하면 되지. 아 이게 레트 땅이야? 어 춘영 이번엔 저번에 못 지은 집 지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나 옆에 땅 좀 먹어. 아 지랄하지 마. 아 진짜 한 번만 춘영이. 아 진짜 나만. 아 템템버리 이춘영 사이만 나 진짜 나 못 살아.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진짜 한 번만. 땅 어디다 지을지 고민했는데 딱 여기 하면 돼. 아니야 진짜 이춘영 진짜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진짜로. 나이스 아 진짜 이춘영 내가 좋은 데 알려줄게.
어딘데? 여기 사이버 기흥 있거든? 거기 어때? 와봐봐. 보여줘봐. 기흥 사람들 인심 좋긴 해. 어머님! 따하 따하! 어 허위! 템템버린이 이제 들어와서 도감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약간 기본 도감 몇 개 챙겨주죠 얘네 교주님이. 아니 당연히 챙겨주려고 하는데 뭔가 레트님이 인심 쓰는 것처럼. 아니 나한테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애초에 다주님한테 받았어. 앞에서 자 이춘향 씨부터 아 벌리세요. 아 저런 저런 저거 다 했는데 어? 너 남봉이가 제공해줬는데 열심히 골랐는데 와 중봉이다 중봉 점점아 너 씨발치야 점점아 너 약간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 사이코 같다 아 저 없는 게 중봉이다 중봉 대박 다들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준다니까 대박 대박 역시 어머니 다주님 이제 보기 힘들 네? 거야 말만 저렇게 하고 삐집도 놀러와 나 네트 옆집 하려고 아 지랄하지 마 진짜 한 번만 나 사이에 끼지는 말아줘 진짜 네트집 놀러오면 나랑 친한 애 둘 다 볼 수 있어 우리 캡친코 같이 살라고 내가 아, 미안해 야 캡친코 보려면 거기 가야겠네 내가 미안하고 춘향님까지 올 필요 없다고 가자레트야 가자레트야 역시 캡친코 네. 어제 말했던 그분 집은 저기야. 어? 이다님 계시나? 같이 가볼래? 우리 텐줄곳에 지금 가보자. 안 계신 것 같아 메뉴에 보니까. 여기 맞네. 근데 물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마크 처음 하신 걸로 함. 어 여기 계신다. 이다님. 어, 이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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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이다님. 물어보려고 아니 다들 우리 집 앞에 무슨 일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다님. 예. 아 이다님 제가 친구들 네.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얘네 이 친구들이에요. 같이 로아 네. 레이드 가실래요? 아 네 세 분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 아네 네네네. 저희까지 또 소문이 났구나. 아 네네. 뭐, 아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죠. 아니 아까 이다님 잠깐 계신가 봤는데 물이랑 그런 거 보고 제 집에 홍수난 거 보셨죠? 네, 그거 무슨 일인가요? 네, 그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도움을 좀 드리자. 그럼 제가 마켓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안 근데... 돼! 이다님 안 돼! 여기 네. 왼쪽 끝에 마마, 이리 와봐봐. 네. 이제 이다님 우리와 레이드를 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됐으니까. 안 돼, 이다님! 아니, 왜? 이미 이춘향이 진심으로 도움 주면서 지금 나한테 빚진 거예요? 시전하고 있잖아. 안돼. 내가 얘네를 데려왔어. 내가 엄마야. 내가 어제 이다님한테 살짝 이제 다음에 한번 약간 K 약속식으로 심어놨는데 이거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박으려고 망치랑 못 들고 왔잖아. 저기 망치랑 못 저기 있잖아. 저기 깡깡 소리 나. 뚱뚱뚱뚱. 너 지금 박아놓고 있어 지금. 심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박아놨어. 아무튼 뭐 잡혔다 막 이런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네네 선생님들 다음에 조만간 또 레이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7월에 레이드 새로 나오지 않나요 로아?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요? 이다님 네 퍼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첫 트라이는 그러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 저는 어? 불러주시면 정말 언제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신 거예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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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는 것도 없고. 근데 네. 진짜 그거 하나는 제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어요. 뭘요? 매주 가는 숙제가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다는 거. 그런 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 마. 아이씨. 아이씨 저렇게까지 뻔뻔해지길 원한 건 아닌데. 아. 뭐뭐 씨발 내가 잘못한 거 같아. 그러면 뭐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인사님 네. 이건 언제 업로드 주실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좀 사람 공포증이 좀 있어요. 히키코모리. 아, 치료 하는. 어 약간 치료하는. 이거 치료 끝날 때까지는 좀 벽 좀 세우는 거거든요. 아니, 치료 됐어 이미 치료 됐어. 아니 더 단단해지고 있어. 아 모래에서 돌이 됐을 텐데 막. 벽을 넘어온 거네요? 어... 그러네 우리 벽 넘어온 거 같잖아. 이사님 벽 넘어왔네. 자, 넘어왔네. 자,